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성경상에는 어쨌든 처음으로 십일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존 갖고 있는 생각처럼 오늘 또 헌금 얘기 하려나 또 헌금 열심히 드려야 되는가 물론 헌금은 정성을 다해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십일조 얘기는 사실 십일조라는 재물 또는 헌금 자체 목적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전체 성경에 걸쳐 구속사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14장 전체를 우리가 시간상 읽진 못했지만 앞에 부분에 보면은 아시는 대로 지난주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가를 해서 헤어졌죠. 그리고는 아시는 대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이주를 해서 결국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 대목이 12절이에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런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굉장히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족장들이 항시 이 지역을 탐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날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네 왕이 곧 다섯 왕과 맞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전쟁이 난 거죠? 4대 5로 동맹을 맺어서 당시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실질적인 고대 중동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중동전쟁이. 네 족장과 다섯 족장이 편을 먹고 4대 5로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거기 들어가 살던 누구도 경을 친 겁니까? 그렇죠. 롯도 다 그동안 애써 땀 흘려 벌어놓았던 물질들이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완전히 거덜이 난 겁니다. 순식간에 쑥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도망쳐 나온 한 소년이 이 비보를 누구에게 알리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알려요. 아무래도 피부치가 인근에 아브라함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알고 아브라함에게 이 비보를 전하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개 조카 롯이 지금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싹 거덜이 났습니다. 다 붙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보통 가신이라고 하죠. 318명을 데리고 그 국의 부족이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국의 나라가 엉켜붙은 대전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성경을 좀 볼까요? 15절을 보십시다. 14절부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16절 다 같이 시작. 네, 완전히 승리를 하고 회복해서 다 찾아오는 겁니다. 자, 이제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벌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승리를 안고 모든 걸 회복해서 찾아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두 왕이 마중을 나와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자, 이것은 고대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그 문화의 그 예식의 흔적이 군대 문화 속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 뭐 자이툰 부대라든지 또는 월남전으로 돌아가면 맹호부대라든지 청룡부대라든지 이런 부대들이
일정 기간 그 정글 속에서 사막에서 사명을 마치고 돌아올 때 승리를 안고 돌아올 때 규모가 크면 대통령이 직접 나갑니다. 공항이나 항구로 해서 그 사선에서 돌아오는 병사들을 환영하는 환영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치사문을 낭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요즘에만 있던 일들이 아니고 고대 시대부터 있어 왔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승리를 안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두 왕이 마중을 나와요.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돔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밝혀졌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나온 목적은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환영사를 오늘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전체 신앙인들의 신앙의 의식 구조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환영사가 됩니다. 자, 17절을 볼까요?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이제부터 이 두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각각 하는 환영사를 한번 보십시다. 19절. 멜기세덱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다 같이 시작. 예, 이것이 11조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의미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우선 이런 얘기를 해요.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언어 중에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눈에 띄죠.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죠? 천지의 주재. 우리가 아주 한 10년, 20년 전에는 우리 어른들이 보시는 성경 중에 한자가 섞여 있는 성경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자를 보면 금방 그 주제라는 말이 이해가 선뜻 될 텐데 지금 그 한자 성경이 다 없어지는 바람에 결국 우리가 영어나 한글 보고 그 의미를 들춰야 됩니다. 여기 주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 훈련 클래스에 들어가면 그 과목이 등장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과목이 등장을 해요. 배웠을 겁니다. 그 주재권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 다시 말해서 오너십 또는 성경적 표현으로는 로드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러니까 만물에 우리 지난 히브리서 공부를 통해서 배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만유라는 말은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과 우주의 모든 범위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해달별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 모든 주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지선다용으로 질문을 할 테니까 찍어보세요.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무리를 데리고 국외 부족이 엉켜 싸우는 무시무시한 전쟁 속에 뛰어들어서 모든 백성들을 다 찾았고 재물까지 싹 회복해서 지금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왕은 그 승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마중 나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떤 상태일까요? 1. 어깨가 늘어졌다. 2.
코가 석자나 빠졌다. 3. 눈이 풀렸다. 4. 의기양양해 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4번. 4번 맞아요. 묻는 게 바보지. 4번이 맞아요. 인간이면 그게 맞을 겁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멜기세덱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환영사이어야 되는데 이 환영사를 제목 붙이자면 제가 붙인 거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붙인 것 같아요. 찬물 한 바가지. 이 찬물을 확 꼈는 거예요. 어이, 아브라함? 정신 차려? 어깨 힘 빼고?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싸운 전쟁 속에서의 승리와 네가 회복하여 찾아 돌아오는 그 모든 인명과 물질은 누가 주신 복이다. 그렇죠. 그걸 딱 한 단어로 뭐라고 정의를 했다고요?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요. 천지의 주재. 이걸 설명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영사이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물질의 주권과 주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승리라는 회복이라는 복을 누가 주셨는가를 확고하게 심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예? 이 승리는 누가 주셨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너의 숫자가 많았거나 전략이 뛰어났거나 작전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승패가 나죠. 무기, 병력, 작전, 마지막 사기. 군대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근데 그걸로 승패가 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누구? 아멘. 그 하나님을 뭐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반드시 어떤 단어와 동의어로 쓰이는가 하면 감사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말을 빼고 거기에다가 동의의 어에 해당하는 감사라는 말을 넣어서 20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뭘 이렇게 한참 읽어요? 이중창으로.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20절을 보시면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감사할지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최초로 뭘 드렸다고요? 십일조를 드렸다고요. 자, 여기에서 이 십일조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근본이 달라집니다. 질문합니다. 질문 겸 십일조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십일조는 감사입니까? 율법입니까? 그렇죠. 십일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십일조 떼먹으면 하나님이 다음 달 떼어먹은 만큼 빵꾸를 내시고,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뭘로 알고 이렇게 좀스럽게 이해를 하세요. 예? 하나님이 떼먹었다고 그렇게 빵꾸 내시고 하는 배랍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시고 넘치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 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율법의 자기 카테고리에 가두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심거나 망가뜨립니까? 그 이태석 씨라고 아시죠? 카톨릭의 신부였죠. 그 청년이 수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참 이런 나이로 결국은 죽습니다. 그분이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이 됐죠. 뭐 신앙의 길은 또 노선은 가치는 달랐어도 그분의 삶에는 분명 숭고한 가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분의 글을 읽다가 이런 기록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젊은 날 무슨 일로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던 모양이죠. 노모님이 아들이 감옥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아들은 2개월에도 차이탄 감옥에서 냉기를 끌어안고 잠을 들 텐데 잠이 들 텐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잘 수가 있겠나 하고 찬 온기가 하나 없는 마룻바닥에서 내내 같이 잠을 자는 겁니다. 물론 장소는 달랐겠지만 이걸 나중에 이 이태석 청년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낸 거죠. 엄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무슨 짓?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엄마가 그런다고 내가 따뜻하게 대신 온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빨리 석방되는 것도 아닌데 왜 엄마는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그렇게 불같이 엄마한테 화를 낸 적이 있대요. 엄마한테 불같이 화내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수단이죠. 나라가 그 아이들과 새까만 아이들과 그 불결한 곳에서 열악한 곳에서 고생을 하는 가운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엄마 마음을 알았대요. 그때야 엄마 왜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그때야 엄마가 왜 자기랑 그렇게 차디찬 골방에서 같은 처지가 스스로 되어서 잠을 드셨는지 그 마음을 알았대요. 그 수단에서 그렇게 아이들과 지내는 가운데 그게 고생스럽질 않더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감당하니까 그게 그렇게 불결해지지도 않고 고생스럽게 여겨지지도 않더라는 거죠. 쓸데없는 짓. 그 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네요. 맞아. 신앙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누구 시선에서?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시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 진심과 내 진정과 내 각오를 알아달라고 아우성 칠 필요도 없어요. 그분 앞에서만 관계가 분명하고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11조의 이야기는 조금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과 넘치는 하나님의 내가 전쟁을 했고 내가 나가 싸웠고 이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과 그의 은혜라는 결론 앞에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1조라는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11조 하면 100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이 10만 원 드리는 게 11조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산술적 개념에 근거한 거죠. 10분의 1이니까.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더 드려야 되나? 들어보시고. 더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강조하는 히브리 말의 초점은
1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이라는 히브리 말은 산수학적으로 10분의 1이라든지 제일 앞에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항상 이 고대 시대의 1이라는 숫자는 나머지 전부를 대신하고 대표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첫 것을 드렸을 때는 뒤집어 얘기하면 뭘 드렸다는 고백이에요? 전부를 드렸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11조예요. 이걸 자꾸 10분의 1을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아홉은 짓거래. 성경이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아홉도 누구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전부를 드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11조라는 고백 속에는 아홉도 누구의 뜻대로 쓰겠다는 결단이죠. 맞습니다. 아홉도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결단이 11조 속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이걸 자꾸 산술학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 멜기세덱의 정체는 누군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신약의 성경 구절을 빌려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넘겨보십시다. 우리 이미 히브리서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겠죠. 한번 미리 좀 보십시다. 7장 찾으셨나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1절서부터 저하고 좀 교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나오죠?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2절 시작. 자, 여러분, 그 2절을 잘 보시면 하반절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무슨 왕? 그 다음은? 저를 보세요.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서론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구약에 굉장히 정통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는데 먼저라는 표현을 쓰고 다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순서가 중요했길래 먼저라는 표현을 썼고 다음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먼저 다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무슨 왕이에요? 다음은 살렘 왕이에요. 이 순서가 왜 중요했을까? 자, 우선 의의 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아셔야 돼요. 의의 왕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조금 접어두시고 히브리서를 접어두시고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로마서 3장. 3장을 여시면 19절이 나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19절. 저하고 좀 몇 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잠깐 앞을 보실까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 있죠. 율법은 우리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모든 자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0점짜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능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없고 근거가 없는 존재인가를 고발해 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발하지 않았다면 우린 죄인인지조차 모를 뻔했다고요.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래서 뭘 깨달아요?
예, 죄를 깨달아요. 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시킵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뭐가 나타나죠? 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앞을 보실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일관되게 증거한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곧 뭐란 뜻입니까? 의. 그분이 의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의는, 로마서의 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죠? 이 의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시작. 아멘.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 먼저는 무슨 왕?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란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하나님과 회복이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샬롬의 정체는 뭐예요? 샬롬의 정체는 그냥 전쟁도 없고 배부르게 먹고 따스한 방에 등대고 자고 이런 게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자, 그러면 샬롬이 먼저 나와야 될까요? 의의가 먼저 나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곧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의와 평강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멜기세덱이.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구약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멜기세덱은 누구의 그림자였습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결국은 누구에게 십일조를 드린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일조가 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무슨 열매라고도 하죠? 예, 첫 열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주신 거예요? 십일조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십일조.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드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말이 레위기, 민수기, 성경 전체에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뭐 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이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난 너밖에 모른다. 그 정확한 증거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 14장은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십일조 내면 복받고 십일조 안 내면 저주받는다, 그런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목사님, 말라기서에 있던데요. 말라기서에? 네, 있긴 있어요. 저도 봤어요. 아, 근데 여러분, 그거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십일조 안 내면 저주받고 십일조 내면 복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싶은 진짜 의도는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예배고 뭐고 형식으로 드리고 정말 생활도 개판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 하면, 예, 이 도둑놈들아, 십일조라도 좀 똑바로 드려보고 그런 말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의 신앙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안 하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제일 무시무시한 얘기가 뭐예요?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모든 거짓 예물에 내가 실어버린 바 되었다. 그 얘기가 왜 나왔어요?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만 탐욕하는 우상 숭배 노름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그 11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외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지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다시 말해 우리 진정한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은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특권이고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잘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아이콘이 그것만한 아이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지가 사실은 폭로되고 드러나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처음에 형식적으로라도 여러분 이 헌금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스폴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말까지 설교집에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잘못 알고 있는 게 헌금을 말하지 않거나 저도 헌금 말 안 하는 편이에요. 아니, 안 하는 편이 아니고 안 해요. 그 헌금에 대한 설교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명예와 특권을 제가 중간에 가로챕니까? 오늘 잘못된 분위기가 있어요. 헌금 설교 안 하거나 헌금을 말하지 않는 목사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좋은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국의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웠던 스폴천 목사님은 심지어 헌금을 말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진정한 목사가 아니다라고까지 기록을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일편 동의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가르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헌금을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강조하는 게 문제죠.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소중한 감사의 11조에 대해서 그런 각인이 되도록 오도하고 오해시키고 호도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이나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소돔왕의 경우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소돔왕이 등장을 합니다. 22절을 볼까요? 21절.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22절 다 같이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의 논지는 뭐예요? 이건 네가 고생하고 네가 버는 거니까 네가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방금 누가 한 얘기죠? 멜기세덱이 한 얘기 아니에요. 방금 그 멜기세덱이 바로 잡아주었던 흔들릴 뻔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의식을 한마디로 정리한 주제어가 되는 천지의 주제라는 단어를 채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소돔 왕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었다 할까 싶어서 내가 실 오락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가르쳐준 의식이에요? 신앙이 멜기세덱이 가르쳐준 거예요. 아, 내게 얻어진 모든 소득과 결과는 전부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소돔 왕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돔 왕은 누굴까요? 그럼 멜기세덱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 두 논리가 사실은 한 인격 속에 공존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 갈등을 일으키죠? 주님 앞에 드리기 직전에. 한편에서는 야, 네 그거 보느라고 잠 못 이루고 고생한 거 생각 안 나? 우리 남편이 이거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잠 못 이루고 땀 흘리고 별별 생각으로 다 끄집어 당겨요. 내 안에 소돔 왕의 의식이. 그런데 또 한켠에는 누구의 음성이 들리죠? 멜기세덱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지로다. 항상 우리는 이 두 개의 마음이 부딪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물질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 전 인생에 걸친 갈등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흑백 논리로 따지자면 전부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 싸움,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물질적인 고생을 넘어서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 우리가 물질의 경기를 뛰어넘어 하나님 그분으로 정말 충분하다는 것이 말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깊은 신앙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